그렇다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오늘 오후 우성우유 PT장에서도 있었습니다. VC기획에게 광고를 주면 VC그룹 계열사 모든 구내식당에서 우성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으로 결국 PT에서 승리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겠네요. 맞습니다. VC그룹에서 구매해주는 물량만으로도 광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무슨 실력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VC 기획에서 누가 이 일을 진행한 겁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작 전문 임원인 저 유정석과 기획본부장인 최창수 상무, 이 두 명이서 함께 했습니다. 더더욱 여기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나 최창수 상무처럼 업계에 쓸모없는 건 빨리 치워야죠. 회사에서 쓸모없는 거 빨리 치워. 쓸모가 없어. 예. 아,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